아 이거 아 성계사 보충하러 가야 되잖아 이러면 되게 짠나게 됐네. 아, 이렇게 절반이 나갈 줄 몰랐지. 누가 알았겠는가? 저렇게 미친 패시브가 있다는 걸. 강곤도 아니고 무슨. 딱 두 마리밖에 없는데 개 아프네. 일단 죽이자. 호모모 인퍼노는 개 호군데. 여기 애들이 쎄. 희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살려야지. 한 개 더 비싼데. 공생 안 돼. 아, 제발 내 피셜 좀 쓰지 마. 근데 몇 번 낚인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애초에 내가 희생 배운 이유가 소환물이 희생이 된다고 해서 배운 건데. 존나 내 피셜들 진짜. 생겨 있어. 버전마다 좀씩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른 게임이긴 하니까. 데모합산 한 마리도 안 죽었잖아. 그래도 좋아. 그냥 곰 하나만으로도 쓸만해. 나쁜 유닛은 절대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던전 특성 자체가 상대가 원거리가 많아가지고 내가 가야돼. 아, 성에서 좀 알주는 게 크다. 보상도 없는데. 얘들 왔던 길이네. 근데 드루의 장점은 지금 숫자가 거의 무한이야. 죽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 여기가 굶주린 야수네. 여기가 매우 많은 엄청난 황족 그리빙 보통 리핀 죽음만 늑대인간 엄청남이 좀 빡센데 공격력 30이야 게다가 공격 30인데 나는 공격력이 9. 여기 다시 오기 귀찮긴 한데. 아 몰라 싸워 그냥! 하지만 귀찮아. 할만하네! 영 능력치만 아니면 부대 자체는 할만한데 영 능력치가 좀 높아. 거꾸로 써야겠다. 할만하네! 실제로 한 번. 천만원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야, 너 왜 이렇게 고급 마법이냐? 기분 나쁘게. 나만 짜증나냐, 이거? 공격력이 좀 세긴 하다. 와, 좀 센 수준 아닌데? 개세다. 한 발 죽네 저게. 근데 나 데미지, 나도 데미지는 개세. 전혀 꿀릴 거 없어. 데미지 개센데.
국강 하나 좀 밀어야겠는데 이거.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치료 놔야 돼. 너무 아파. 펀즈 오브 데미지.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좀. 걸렸다. 성기사 순환 시대. 저 책은 능력이 짜증나. 겁나 시끄러워. 근데 별로 피해 안 입고 죽였는데? 오히려 아까 성기사 반절 날아간 게 더 커, 피해가. 다 죽였어. 간헐천 못 배웁니다. 안타깝게도. 아, 좀 하지 마. 빡치네 진짜. 두 마리? 사가 좀 좋네. 아씨 짜증나. 무손실은 안 될 것 같고. 얘가 마법을 자꾸 써가지고 시간을 못 끄네.
나중이야. 땅 팔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오호! 바람의 첨탑. 뭔 소리야 이게? 완료. 원서의 도끼? 여기 어디냐 근데? 아 뭐야? 내가 어디서 나온겨? 오. 매우 강함. 집행자. 만화가 좀 부족한데. 싸워 때려나? 애들 병력 구성은 호구인데. 아! 이거는 무조건 무피해다. 지영이 피해를 입을 수 없어. 아니 이 오! 뭐야? 아 뭐야? 악어 도마뱀이구나. 나 쟤 돌진 하나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길막할게요. 아, 용이 이게 문제야. 피가 이렇게 달아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황족 그리핀은 블랙 드래곤이랑 포지션이 겹치는 게 아니라 드루이드랑 바꿀 것 같은데? 아니면 뱀이나? 이거 일단은 반격을 빼주고. 아, 그리핀 용 해머야? 그래? 약하긴 하네, 애들. 어, 뭐야. 괜히 쫄았는데? 데미지 진짜 약하다.
뭐야 얘들. 지금 나랑 장난하나. 나랑 장난하나 지금. 어이씨 근접뛰는 좀 아프다. 배트랑 오크는 지금 공포니까 감속 하나 걸어주고. 연구 데미지 미쳤다 진짜. 이제 모바일 심카 안 맞아요? 잠깐만 바꿔줄게. 모바일은 가끔씩 내가 맞춰줘야 된다고. 이 다음 팟이 뭔가 버그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맞춰줘야 돼. 광역 독이 있으면 좋겠는데 광역 독이 없어요. 아, 왜 얘만 때려? 얘만 때려라. 얘 부활 테니까. 개짱나네. 급강아! 드루이드가 어그로 순위가 좀 높아. 저 악마만 조심하면 무피해 되겠는데? 이용 경로 그냥 누르면 돼요. 단축키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는 거. 네, 감속 계속 유지해주고. 만화가 없다. 사유.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파란 눈 너무 부족하다 진짜. 레벨업 두 번에 하나 찍네.
완벽한 군형. 힘눈과 정신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영광으로 지도력 좀 올릴까요? 법사는 지도력이 영원히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38 법사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지도력 지금 빨리 만을 찍어야 되거든? 깔끔하면 아이템 부수기 직전에 찍으면 되잖아. 지금 당장 찍을 필요가 있을까? 야야야! 나 만 없어! 큰일 났다. 일단 전격구로 채워야겠는데? 이 얘 빼고는 그렇게 무서운 애가 없는데? 잠자리는 나중에 공포 걸면 되고. 일단 여왕마는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여왕마가 좀 짜증나던데. 위치 바꾸고 막 해가지고. 여왕마 숫자가 좀 많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턴을 넘깁시다. 안 돼! 야, 잠자리가 왔어! 맞다. 만화 없어가지고. 잠자리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야. 사를 용이 보여주고. 마룡이도 꾸준히 먹고. 일단 얘는 공포 걸어야겠다. 이제 너무 숫자 많아. 만화 좀 아껴야겠는데. 아이씨.
잠깐 이거 저주 타워잖아. 만화 채우려면 막타 쳐야 되는데. 플러스 1. 다행이다. 봄이 와서 좀. 뭐야, 소환수한테는 마법의 셈이 안 걸리네. 아, 매혹이야? 언제 매혹 당했대? 개짱나네, 진짜. 아, 뭐야! 성기사다 매혹 당했어. 이게 뭐야? 아니 무슨 성기사가 매혹을 당해. 성기사는 저런 정신에는 면역이 있어야지. 이게 판타지의 기본 아니냐? 오메! 야 왜 때려 이걸? 정말 훌륭하군요. 여기서 피해 좀 보겠네. 집에 갔다 와야겠다. 만화 없이 싸워가지고 너무 큰 피해 봤다. 부활이 안 될 것 같은데. 환영 부활 딱 하나 될 것 같은데. 요망한 것!
아이씨. 드루이드가 내가 당하면 짜증난다니까. 창조경제 아니, 전격고 만화 더 올라오면 안 돼. 분노. 어? 뭐야? 야, 이거 플러스 1 그거 있지 않았어? 수면? 없어졌는데? 다른 업그레이드네? 충격이 올라가는 거야, 충격이. 데미지는 2%밖에 애매하다. 그냥 R이나 찍읍시다. R은 쓸 일이 없겠지만. 어? 야, 어느새 이거 억압 다시 해야 되네. 이거 집에 갔다 와야겠다. 오! 어디야 여기? 여기서 이쪽 같은데. 다시 무기들 억제하러 가야 되는데. 사기 이것도 낫다.